학원에서 춤추고 있던데 이제 회사 언니 스태프분들이 와서 저를 캐스팅을 했어요. 그때는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한번 해외 가 나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냥 그런 많은 생각이 없이 재미있다, 설레이겠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성격도 처음에 되게 낯설거든요. 그래서 다른 연습생 친구랑 많이 얘기를 하지는 못했고 한 1년, 2년 지나고 조금 다른 연습생들이랑 얘기 시작했고 점점 월말에 평가 하면서도 친해졌고 이제 연습하면서 학교도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하루 종일 지하철이랑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고 그렇게 일주일에 학교 가고 또 끝나고 와서 되게 늦은 시간에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어요. 이전이었으면 언니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많이 안 것 같아요. 많이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면 착하다는 말 많이 듣고 춤 너무 춤출 때 예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표현을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감정 그런 거 소심할 때 있고